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덱스입니다. 오늘 제가 좀 특별하게 베이킹 스튜디오에 좀 와봤는데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 이제 이틀 뒤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실 만한 빼빼로 데이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그래도 뭐 좀 저희 회사 직원분들한테 뭘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빼빼로를 좀 만들고 선물들을 포장해서 아주 작은 이벤트와 함께 직원분들한테 드리고 이런 즐거움을 선사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너무나 또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롯데에서 초콜릿 또 보내주시고 빼빼로데이 가까워지니까 또 빼빼로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. 그리고 여긴 또 이제 오리온에서 뭐 이런 에너지바라든지 이런 초콜릿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저 혼자 다 먹으면은 저는 아마 3개월 안에 갈 거예요. 그래서 이 좋은 기쁨을 좀 나눠드리고자 이런 것도 같이 포장을 해서 제가 만든 빼빼로와 함께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번 선물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지금 여기 재료가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런 초콜릿들을 중탕을 잘 해가지고 여기 있는 그냥 맨 스틱에다가 뿌려서 좀 빼빼로처럼 만들어 볼 거고요. 제가 이런 데코드를 이용해서 좀 더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어렸을 때는 빼빼로데이, 뭐 화이트데이, 초콜릿데이, 그리고 우리 순천 고향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데이도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데이가 있으면은 생각하면 약간 몽글몽글해지는데 엄마가 식탁에 학교에 가져가라고 이런 빼빼로를 이쁘게 포장된 걸 이렇게 올려놔요. 그러면 이게 내 거고 또 몇 개 하면 형 거야. 그럼 그거를 하나씩 다 가져가는 가방에 넣고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교환을 해요. 내가 평상시에 좀 좋아하는 친구, 내가 친한 친구들한테 여기 빼빼로데이야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또 많이 받기도 하고 거의 품앗이 같은 느낌인데 이제 한 중고등학생 때로 올라가면서 사실상 인기의 척도가 된다.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이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고백받아본 적 없어요. 그럼 제가 학창시절에 여자친구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것만 봐도 저는 뭐 항상 그렇지만 요리는 쉽게 쉽게 해야 된다가 저의 모토기 때문에 아주 대용량으로 그냥 쉽게 쉽게 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자 하고 위에 부을 거 아니죠? 어? 부어야지. 아니 이게 또 하나하나 하면은 초코가 잘 안 발려요. 그런 거 너무 킹받아.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아주 소소한 이벤트가 추가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제 개인 현금을 25만 원을 뽑아왔어요. 쪽지 안에 5만 원을 랜덤으로 넣어 놓을 겁니다. 본인이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게 제일 기대돼요. 그게 제일 기대돼요? 진짜 당신들 너무 이 사회에 찌들었어요. 지금 돈이 그렇게나 좋더냐? 좋지요. 아, 저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에요. 이런 빼빼로 만들어 보는 거. 근데 이거 다 녹았어. 이거 어떡하냐? 어떡해 이거? 이제 터졌어! 근데 이게 왜 터지냐 이게? 일단 살짝 부어볼까? 웃지마! 야 이거 안되겠다. 이렇게는 안되겠다. 자자자 타임 이거 꽃갈 비닐 또 없나? 아 잠깐만 이거 안 빨았네. 원래 중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여기에 다시 옮겨 담고 자 일단은 이거 물이 팔팔 끓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. 그지? 여기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너가 안 돼. 돼. 약불로? 아니야 나 성격 급해. 이거 초콜릿 이건가? 퀄리티 있다. 와 아 맛있겠다 이거. 잠깐 이거를 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.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. 찍는 거 어때? 뭐야? 찍어서 빼는 거. 아 찍어서 빼는 거? 어. 좋은 아이디어인데? 아 나는 이렇게 양쪽에 해놓고 부어버릴래 했지 이렇게. 이렇게. 아니야 내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. 극강의 효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마음은 제가 5만 원짜리로 표현하잖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맞죠? 아이 걱정 마세요. 저 빼고 다 불안해하는 지금 이 분위기. 나만 괜찮은 것 같은데. 뭐야 왜 물이 생겨? 물이 들어왔나? 물 들어간 것 같은데. 물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? 이게 이제 물이 끓으면서 살짝 물이 들어가가지고 촉촉해졌는데 괜찮아요. 근데 이게 금방 또 굳어져 버리네. 물이 들어가네. 진짜? 그럼 이거 다 버려야 돼? 그냥 와서 잘 쳐. 계속 굳어 이렇게? 그래서 아까 제가 약불로
아 진짜 다 버려야겠네 그럼. 왜 일찍 말 안 해? 자 시행착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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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수 있잖아. 어? 오늘 좋은 날이잖아. 한번 이해해 주세요. 아 신기하다. 초콜릿에 물이 들어가니까 굳어버리네. 안 녹으면서 열 전도가 잘 되는 게 약간 스텐통 이런 건데. 어! 대박. 찾았다. 이걸 이렇게 넣는 거지 이렇게. 그러면 이게 될 때 동안 미리 좀 포장을 좀 할까? 사실 우리 대기업 이제 롯데 형님들이나 오리온 형님들의 마음과 별개로 제가 이 세계관 좀 대통합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금방 하겠다. 일단 열 세트 해놓고 물이 끓었으니까 일단 이 정도? 천천히 해야 된다. 천천히 천천히. 토치 같은 거 없나? 지금 지져버리고. 그래서 이거 잠깐 눈을 떼자. 오. 지금 괜찮아 이제. 아 뚜껑으로 덮으면은 물이 안 들어가겠지 이렇게. 천재 아니야? 천재 아니냐고요. 잘 되고 있을까? 저 열기가 두렵다. 내일 될 것 같은데 이거? 내일 되지 않을까? 어 아니다. 우와 우와 뭐야 중탕 완전 잘 됐어. 우와 역발상이에요. 역발상. 역발상. 요즘같이 다들 건강관리하는데 절반 이상 초콜릿 묻혀주잖아요? 욕먹어요. 뭔 말인지 아시죠? 이 정도면 충분해. 아 참고로 저희 오늘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. 아 그래요? 왜 광고에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내용 증명 날라오나? 귀엽다 그지? 귀여워. 대답해라. 성냥 같은 거. 어 진짜 성냥 같다. 성냥 빼빼로야 신상이야. 어 이거 진짜 성냥 같다. 이거 진짜 성냥인데. 이 모습은 이래도 되게 정말 신중하게 만들고 있거든요. 아 요즘 헬스를 하니까 힘 조절이 안 되네. 아 정말.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. 됐어. 좋아 좋아 잘 되고 있어. 뭐든 순탄하구만. 이렇게 이제 다시 포장 이어서 한 개. 이제 마지막 하나는 저희 또 이제 부대표님한테 드릴 거거든요. 부대표님한테 짬 처리 좀 해. 나머지 이거 하나씩 이제 넣고. 좀 구색 있어 보인다 그래도. 그죠? 냉장고 있나 여기? 냉장고가 좀 더. 떨구면 안 돼. 죽어. 인당 몇 개씩 가야 되는 거? 인당 한 한두 개로? 세네 개? 세네 개면 될까? 안 되면 그냥 참깨 한 번 넣어요. 아 그래야겠다. 그 원래 인생이란 저 쓴 법이잖아요. 모두가 공평할 수가 없어 인생이. 아 이거 좀 찍어줘. 이거 너무 이쁘잖아. 이쁘긴 하거든요. 이뻐. 이거 봐. 이거 어떡해. 어? 이야 완성된 모습. 네 이쁘게 좀 찍을게. 이쁘지? 자 이제 결과물 한번 살짝 봐볼까? 그냥 그대로 줘요 그냥. 아니 그럼 개수가 안 맞아가지고 일단 좀 띄워놓고. 아 이것도 손 많이 가네. 쌍쌍바 같다. 쌍쌍바? 쌍쌍바 좋은데? 두 개씩 붙이자. 한 개씩 될 수도 있어. 근데 어쩌라고. 이게 마음도 있잖아요. 그럼 돈 말하는 거지 지금. 마음 이게 만들어준 마음. 그럼 이거 뭐 중탕하러 가져온 것 같은데 집에 가져가. 집에 가져와서 가끔씩 당 떨어질 때 입 열고 쭉 짜버려 그냥. 알겠지? 그치? 너무 좋지? 그 어찌어찌 이게 되고 있다 신기하게. 살짝 안 굳긴 했는데 가면서 굳겠지 뭐. 하나 둘 여덟 아홉 열. 와 우리 부대표님한테 드릴 게 이렇게 많네. 와 좋아하시겠다 그치? 뭐 다 끝난 거야 혹시? 끝났어요. 아 귀찮아.
언제 하나씩 다 하고 있냐. 이제 얘들아 쌈 처리해라 빨리. 자 드세요. 드셈요. 냄새를 맡아요 팀장님. 냄새를 맛있어. 이게 가나 초콜릿 이거 녹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괜찮지? 자 이제 빨리 다 달라붙어서. 자 이제 이거 이제 2단계까지 해놨으니까. 대표님이 불쌍해 하시는 것도 안 좋았어요? 그거 해주면 내가 리본은 내가 할게. 오케이. 이건 먹어 이거. 자 이제 모든 선물 포장이 완료가 됐고요. 저희 이제 PD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도와줘서 좀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. 자 그럼 바로 회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안녕하세요. 이리 오세요. 자 아니 이리 오세요. 잘 걸리셔. 아주 잘 걸리셨다. 빼빼로데이 축하드립니다. 빼빼로데이 축하드리고 지금 이벤트가 있어요. 여기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. 자 골라보십시오. 두 분이 오늘 첫 번째로 고르시는 분들이 하나씩 진짜 신중하게 고르세요. 만져봐도 돼요. 잠깐만 야 잠깐만 미친다. 야 나 방금 봤어 이거 오마. 아 잠깐만 와 나 깜짝 놀랐네. 미쳤어. 이게 비칠 줄이야. 바꿨죠. 두 장 뽑았어. 두 장. 없어.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선택받지 못했고요. 아무튼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 이거. 이거를 하필 좀 못생긴 걸 뽑으셨네. 드셔보시고 예 아무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야 이런 거 뭐야?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했잖아. 온다고 지금 이거 너무 그 컨셉 아니에요 컨셉? 아 우리 바비도 있네. 직원분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셨네. 이러면 오늘 가져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냉정하게 좀 있는 분들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빼빼로데이 기념으로 좀 선물을 준비했는데 빼빼로데이 축하드립니다. 예. 제가 만든 빼빼로도 있어요. 알겠습니다. 너무 맛있겠지? 아니까 넣어두고. 아 그럼요. 장갑 끼고. 자 사실 뭐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구미 당기실 만한 게 있습니다. 근데 뽑기예요. 보면 안 돼. 보여요? 보면 안 돼. 왜냐면 보여. 자 이렇게만 보여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쓱 뽑으시면 돼요. 아니다. 다음이요. 됐다. 저 오늘 좋은 날이거든요. 진짜요? 와. 축하드립니다. 와. 오늘 어떤 좋은 일 있었어요? 네. 진짜. 하와이 됐네. 좋은 분이세요. 너도 앞으로도 요러시고 오네가시면. 느끼하죠. 자 마지막입니다. 글로벌 팀 나도 없다. 아쉽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자 이제 본 게임입니다. 집합. 집합. 너도 스튜디오 식구들이고요. 아무도 안 좋아하죠? 반응이 확실히 달라요. 글로벌 팀이랑 아무도 이걸로 좋아하지 않아요. 이제 우리 메인 PD님 받으시고. 저 예전에 제육 볶는 남자 때 제 담당 PD셨고 이번에 퇴사하신답니다. 퇴사 축하드리고. 자 반응 안 좋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. 이제 여러분들 그거 기대한 거 아니잖아요. 자 골라 잡아. 제육 볶는 남자. 잘 가시고요. 자 우리 미션 파서블 오아시스를 제작한 남자. 자 나오세요. 아 밀어가지 마세요.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 거. 아 나오세요.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.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. 사인이라도 있어? 저희 담당 PD입니다. 저희 담당 PD. 자 마지막. 됐어? 없는 것 같은데? 없다. 메인은 한 번 더 뽑으면 안 돼요?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. 여러분 모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. 모두 이쪽으로 모여주세요. 세 장이 나왔습니다. 15만 원이고. 자 우리 없는 거 그렇지 않아? 다시 한번 뽑기. 아니면 대표님이 나와줘요. 여러분 뒤돌아 있어요. 됐다. 제가 한 장씩 돌릴 거예요 딜러처럼. 아니다. 자, 한 바퀴 더 돌아요. 한 바퀴 더 돌아. 마지막으로 끝. 아직 보지 마. 공개.
지금 보세요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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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순서대로 돌렸어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번에 같이 회식해요. 우리 운이 붙으신 분들이 계속 가져가네. 자, 여러분 그 계획과 다르게 빼빼로가 많이 남았으니까 떨이 갈게요. 자, 가져가서 이거 필요한 사람 더 먹을 사람. 필요하다. 더 먹을 사람. 얘 말고 5만 원 줘. 아니, 이것도 많이 받다 보면 5만 원이 돼요. 이거 이제 남는 건데 혹시 더 필요하신 분 있어요? 예. 자, 이제 오늘의 보스 몬스터 저희 부대표님한테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실례합니다. 부대표님. 오늘 빼빼로데이 이벤트로 제가 좀 직원분들한테. 저희 사이에 좀 이런 거 그러시면은 제가 부대표님 거 좀 특별하게 좀 오늘 만들다가 재료가 많이 남았어요. 그래서 떠리로 제가 떠리 한 묶음 좀. 빼빼로데이 축하드립니다, 부대표님. 되게 어색하네.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예, 부대표님. 예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부끄럽네. 아, 뿌듯하네. 자,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덱스였습니다. 이미 이 영상 올라가고 난 후에는 많은 분들이 빼빼로데이가 지났겠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빼빼로데이 축하드립니다. 실화예요? 이게 왜? 왜? 너무 이쁘잖아. 왜? 만들다 만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다 만들어진 거야. 더 먹고 팔아도 되겠다. 당근마켓에 팔아도 돼요? 안 돼, 안 돼. 불법이야, 그래.